우리 삶을 더 편하게 해주는 스마트한 AI 친구들. 쓰면 쓸수록 쌓이는 정보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계처럼 도시 전체가 스마트해질 수는 없을까?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 도시와 함께 만나면 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 환경,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똑똑한 도시를 뜻합니다. 그 핵심은 데이터 허브. 도시의 다양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고 분석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똑똑한 도시의 해결사입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 환경, 에너지, 복지, 다양한 데이터가 데이터 허브를 통해 비효율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적재적소 활용돼 더 쓸모있는 에너지로 변화하는 놀라운 기술이죠. 스마트시티는 백지 상태에서 최첨단 신도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도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는 기존 도시의 문제 해결과 비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연구 개발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 대구광역시와 시흥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를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문제 해결형 대구는 광역시급 기존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 안전 문제들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도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심교통 혼잡을 줄이는 개인 맞춤형 모빌리티 통합 서비스부터 폭염, 홍수, 화재 등 도시의 재해재난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서비스. 도시 시설물의 3D 구현을 뛰어넘어 시간과 비용까지 관리할 수 있는 5D 시설물 관리 시스템까지. 이처럼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대구 데이터 허브에 수집돼 효율적인 정보로 활용되어 또 다른 시민 체감형 도시 정책 서비스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창출형 시흥의 스마트시티는 환경, 에너지, 복지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을 통해 도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를 예측할 수 있는 환경 플랫폼, 수도, 가스, 전력, 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링, 로봇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요. 시흥시는 시민과 기업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적인 기술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실험실 리빙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 버려지던 데이터가 가치 있는 에너지로 태어나는 도시. 스마트시티에서는 가능합니다. 시민의 아이디어와 개발자의 기술이 합쳐져 개방형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 데이터 허브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사업체, 개발자와 시민 구성원이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로 탄생하는 도시. 이처럼 스마트시티는 구성원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도시입니다. 끝으로 스마트시티의 핵심 기술을 한 곳에서 체험할 기회가 있다는데요. 바로 2021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눈앞에 펼쳐질 놀라운 스마트시티의 향연. 놓치지 않고 꼭 만나러 오세요.